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소폭 내렸는데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계절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강력한 휴가 시즌을 보내고 있고 이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현재 중국 시안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안 지역에서 다시 재봉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시안에 있는 낸드 메모리의 공장의 생산량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낸드 메모리의 40%를 시안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웨스턴 디지털이 반사 수익을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5%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입니다. 강력한 휴가 시즌을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 측에서는 이번 휴가 시즌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 이상의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함께 전했는데요. 2억 5천만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1분기까지 자사주 매입을 모두 완료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1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디 투싱입니다. 뉴욕 증시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동시에 홍콩 증시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간밤에는 로이터발 소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디디 투싱 측에서 홍콩 증시 상장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본을 조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6%가 넘게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로이터통신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디디 투싱은 홍콩 증시에 6월에 상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과거의 중국 기업들의 상장 방식이다라고 추가적으로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주식에 1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11월 8일부터 일론 머스크 CEO는 계속해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CNBC는 1,700만 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00만 주 이상을 더 팔아야 한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가 1% 넘게 밀리긴 했지만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 한때는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때 다시 한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1,086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업종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 업종 그리고 크루즈주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코엔 측에서는 경제 건전성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항공 산업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미크론 등의 영향으로 많은 항공기가 결항되긴 했지만 전체 항공기 대비했을 때는 9%에 불과하다라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항공 산업이 살아나야 할 것이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결국엔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기업과 업종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현재 3대 지수는 오미크론의 공포가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둔화된 모습 보여줬고, 장 막판에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3대 지수에서 모두 쏟아져 나오면서 3대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S&P 500은 현재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상승세가 버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은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장 막판에 다시금 그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저 약세로 전환하여서 약보합권을 형성한 상황입니다. 현재 WTI 유가는 EIA의 재고 감소로 인해서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77달러의 박스권 상단에 근접하고 있으며 브렌트유 역시 장중한테 80달러를 터치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정유주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4분기의 기업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연말 앞두고 거래량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뉴욕 증시의 지수 추이 역시 상당히 그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연말 앞두고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버거운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연초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전문가들은 반반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단에는 그렇게 큰 그 상승폭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원자재 발 각종 악재들로 인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관련주들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 이에 반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 현재 미국의 경제 완화 그다음에 이에 반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에 대한 락다운의 재개로 인해서 서로 엇갈린 반응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연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는 단기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까지 그 올라가지 못했던 여행이나 항공 숙박주 같은 그동안 수정받은 종목들의 리밸런싱이 오늘까지 해가지고서는 이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